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본 내용은 그동안에 올려드린 영상에 많은 분들의 댓글을 종합해서 Q&A로 답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답변이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는 내가 팁을 받는 일을 한 경우에 소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 신고를요. 웨이트레스, 웨이터, 바텐더 등 팁에 크게 의존하는 직종의 경우 실직을 했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실업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팁을 직원의 소득으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실업수당 금액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내 고용주가 팁 소득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럴 경우 팁을 제외한 직원의 기본급을 토대로 EDD는 실업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모든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급여 지급 기록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분들은 현금과 체크를 나눠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보고를 한 기록에 따라 받으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내용에 따라서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모든 워커,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을 했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면 실업수당 수령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받으셨던 분들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방노동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수령 여부가 결정될 각기 개인마다의 수령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분들 많이 해당되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업급여와 $600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세금을 안 냈습니다. 해당이 될까요? $600가 연방정부에 소득세를 낸 적이 없거나 급여 명세서가 없으면 연방수당 $600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 직장을 얻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이 많으셨던 부분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재택근무자와 유급휴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내가 노출 가능성으로 해서 원해서 회사에다가 자가격리를 들어간 경우 혜택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감염이 걱정돼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고 그 회사가 계속 회사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출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자가 격리를 할 경우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풀타임 고용으로 직장이 아닌 재택근무를 할 때는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실업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재택근무 때 평소보다 내가 근무를 했던 시간보다 줄었다면 부족한 부분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에 따라서 평균 $25 또는 25%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인 경우에 기존 일하던 시간에서 80% 이상을 일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만약에 40시간을 주에 내가 일을 했다면 80%니까 32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명칭으로는 Partial Unemployment Insurance라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런 실업수당과 $600를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업수당도 소득이니만큼 소득세 신고도 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은 항목별 공제사항에 포함이 되며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다음해 초에 주정부로부터 1099-G 양식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된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실업수당 청구가 만약에 거부되었더라도 매주 노동국에 전화나 이메일로 항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놨을 경우 나중에 재심사 후 실업수당 지급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만큼의 실업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에 또 많은 부분이었는데요. 위클리 클레임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만 합니다. 다만 현재 모든 주마다 서버가 문제가 되고 있고 사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를 해주는 상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Job Search Requirement Waived라고 해서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클레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600달러는 언제부터 받나요? 라는 말씀도 많이 물으시는데요. 뉴욕 기준으로 본다면 2주에서 3주 후 체크를 받을 수 있고 내용은 7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나는 우버 같은 택시 드라이버를 하고 있고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버 운전한 사람 같은 경우에 지원은 현재 모든 주마다의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이트에서 지원이 어렵지만 곧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런 작업에 전용 프로그램을 내놓을 거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완전히 다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근무 시간이 준 경우도 600달러를 받을 수 있는지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에서 최소한 1달러라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만 WBA 이건 뭐냐면 세금을 낸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당의 분기소득의 60-70%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말한다 그러죠. 그 기준을 넘어서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자기의 WBA로 나온 평균 수당보다 높으면 못 받고 그것보다 낮으면 받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사시는 곳의 주에서 내가 WBA 산정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클릭해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마다 질문을 많이 달아주신 내용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미국 주마다 다른 점이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매일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마다 물어보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